명화를 통해 과학의 원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전남 광양을 찾아왔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이탈리아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모나리자의 미소를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움직여 우스꽝스럽게 일그러진 그림을 보며 모나리자 그림에 숨겨진 황금 비율을 이해하게 됩니다. 채소가 담긴 정물화를 거꾸로 돌리자 사람 얼굴 모양으로 나타나고 두 가지 색이 섞인 원을 돌리자 한 가지 색으로 나타나는 착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흥미를 더해줍니다. 지난 20일부터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는 명화를 통해 과학의 원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명화 속 과학 체험전을 주제로 점묘법, 원근법, 프랙털 이론 등으로 구성된 총 56점의 작품을 직접 만지고 돌리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명화 속 과학 체험전은 2021년 전시공과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 사업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수준 높은 전시 프로그램을 지역민에게 시각 예술 분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어린이들에게 명화 속에 숨어 있는 과학 원리의 비밀을 발견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획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어린이들에게 노래와 몰입 그리고 상상력이 함께 즐거움을 주는 명화 속 과학 체험전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관람료는 무료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동시 관람 인원은 15명으로 제한되고 전시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시 설명을 해주는 도슨트 영상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단순히 작품을 감상만 하는 전시가 아닌 체험을 통해 쉽고 입체적으로 과학적인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쉽게 습득할 수 있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